안녕하십니까. 아키의 소확행 채널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집 이야기 가운데 어떤 집에서 사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좋은 주변 환경, 특히 맹모의 삼천지교 등 이 주변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같이 아파트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아파트만 집인가, 저 이런 집에서 자녀를 길러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이나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은 어디일까요? 각자의 생각이나 의도에 따라 다르기는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생활의 모든 것에서 그런 것이지요. 바로 이런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것하고 대도시였던 이런 도시 가운데 특히 삭막한 아파트, 콘크리트 숲속에 사는 것하고는 아마 이런 특히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감정, 느낌, 성품 등 모든 것을 지배하지요. 환경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생활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은 저절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은 아마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초목이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푸른 산과 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갈대 우거진 언덕 위에 오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가슴에 탁 트이는 것이죠. 먼 산에서 불어오는 솔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센치하게 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경치나 꽃을 바라보면 시심이 떠오르기도 한 것입니다. 언덕 위에 올라 넓은 들을 바라보느라다 보면 그 여인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가 떠올라 그 누구라도 시인이나 음악가가 될 것 같기도 하죠. 이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환경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정을 망치게도 합니다. 정신없이 오가는 차와 군중들 속에서 쫓기는 기분에 사로잡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음마저 불안해지고, 특히 이렇게 삭막한 환경이 성장하는 아이들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죠. 풍부한 감성을 지니게 하고 감성을 가꾸어 주어야 할 그 시절의 아이들에게는 특히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해줌으로써 사고력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죠. 그 시절에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삭막한 아파트 속에 살다가 꽉 막힌 콘크리트로 된 숲을 지나서 복잡한 시내를 거쳐 학교나 학원을 오가면서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도대체 무엇을 깨달을 것이며 무슨 감정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아련한 추억을 만들고 무슨 감정이 수상할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도시와 어떤 농촌과 어떤 아파트와 어떤 이런 주택, 이런 것에 있어서는 특히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아름다움과 평안함, 기쁨, 즐거움, 슬픔, 외로움, 센치함 등 온갖 감정을 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감정의 동물인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이 자라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시인이나 음악가 등 예술가로서 또는 정치인으로, 경제인 등으로 탄생하고, 이 모든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지방에서 세계적인 예술가, 유명한 시인이나 음악가가 탄생했습니다. 예술 분야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치, 경제 분야 지도자들도
컨트리맨 이 대부분입니다. 다 촌사람들이죠. 도시 출신보다는 시골 출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경제인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자라난 환경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특히 어린 시절 자라난 환경은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꼭 맹자나 유명한 예술가, 정치가, 경제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사막의 나라인 중동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산이나 들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사막의 나라, 그야말로 삭막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산이나 들이 없으니 자연이 강도 없고 수풀도 없고 파란 들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노란 모래벌판 뿐이었던 것이죠. 푸르름이라고는 어쩌다 심어오는 가루수 정도가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죠. 산이나 들로 둘러싸인 곳은 없고 그저 넓고 넓은 사막 가운데 건물들과 도로가 전부였습니다. 건물들은 하나같이 모래 섞인 누런 색깔이 대부분이었고 어쩌다 야자수로 된 가로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이라고는 누런 건물과 검은 아스팔트 도로와 모래사막 뿐입니다. 날씨는 덥고 태양볕은 강했습니다. 계절이 없으니 바람도 없습니다. 봄바람이나 가을바람이라도 불어야지 마음이 싱숭생숭할 텐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고마운 바람도 없고 오직 모래와 더위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슨 감정이 살아나겠습니까? 어떠한 감정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꿈을 꿀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층간소음,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아파트 키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데 콘크리트 숲으로 된 도시와 이런 도시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도시는 답답합니다. 아파트와 건물들이 꽉 차 있는 데다 차도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북적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염된 공기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별도 없습니다. 매연으로 가득하여 파란 하늘은 보기도 어렵고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그러니 사막의 아이들보다도 더 못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답답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고층 아파트 숲을 지나 학교를 오가는 것입니다. 또 층간소음으로 마음껏 뛰놀지도 못하지요. 아니 학원으로 내몰리느라 뛰어놀 틈도 없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죠. 오죽이나 했으면 순진무구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불쌍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방법들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능력인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의 부모들과는 달리 높은 교육을 받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죠. 특히 자녀들의 교육과 장래를 책임지지 못할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서 걱정이 될 정도지요. 그러다 보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그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기왕지사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 현대판 삼천지교를 해보면 어떨 것인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특히 강남이나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성적이나 석차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입시나 명문대학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면 어떠실까요? 바로 이 건축, 집으로 말입니다. 건축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아파트가 아닌 집이 많습니다. 아파트만 집이고 좋은 집이고 아파트만 아이들에게 좋은 집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그 어느 부모들도 아파트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성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과 어떤 아파트가 아닌 다른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에서 살아보는 것도, 마당 있는 집에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 행복을 위한 집을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으로 삼천 지교를 하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 좋은 지역에 있는 그 비싼 아파트면 삼천 지교는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아파트를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절만큼이라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것이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좀더 자유분방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집에서 지내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아파트에 살 능력도 못 되는 사람들도 대안학교라든지 뭐 이런 그 삼천 지교를 하는 판에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는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맹자 어머니께서는 한 아이들을 키우고, 맹자 어머니께서는 겨우 세번 이사해서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시고 몸소 고금에 으뜸가는 현모양처가 되셨다는데, 그러한 능력과 고집으로 현대판 맹모님과 맹부님들이 되어보시라 이런 겁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행여나 혹시나 우리네 자녀들 중에서 맹자나 맹자급 이상의 인물이 나올지, 아마 그러면 대박이 나는 것이겠죠. 정말 그러면 된다면 대박을 터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문의 자랑이요, 이 나라, 아니 온 세상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건축적인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인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어떤 마당에 있는 집에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